너 제정신이니? 너 미쳤니? 너 어디에 홀렸니? 누가 그랬니? 잘생긴 남자가 꼬셨니? Assalamualaikum. This video is sponsored by LaunchGood, the number one Muslim crowdfunding website. Right now, they have the Ramadan challenge, which I really recommend to join together with thousands of other Muslims. Stay tuned until the end of this video to know how you can join me supporting these amazing charity campaigns around the world. Thank you. Ramadan Mubarak.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사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배고파요. 파이팅. 파이팅. 알함두릴라, 인샤아.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24살 대학생이고 입교 4년차인 무슬림 자사다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이슬람을 접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떻게 처음에 접하게 됐는지. 한국어 가르치는 봉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파키스탄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게 됐어. 근데 너무 힘들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고 막 행복해하고 막 돈이 없고 밥이 없어도 항상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거야. 항상 웃고 화난 표정도 묻어봤어. 야 너는 왜 행복해? 이렇게 정말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잖아. 돈, 뭐 성적 이런 거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혼자 행복할 수 있는지 순간 다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귀띔을 해준 거예요. 한번 쿠란을 읽어보라. 바로? 쿠란을 바로 읽어보라. 답은 쿠란에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해줬어 나한테. 처음에는 약간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는 것처럼 감흥이 없었는데 읽을수록 그냥 의무감에 당연히 읽게 되는 거 있죠. 그런가? 나도 모르게 믿었어요. 이것은 진짜다 하고 뭔가 진짜? 신기하게 믿게 된 것 같아. 나는 이거를 알라로부터 가이드라고 하거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저는 믿게 되었어요. 되게 미라클한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친구도 다음에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그냥 꾸단을 읽으라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읽었는데 이게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때 딱 확신이 든 거야. 아 이 길은 단식하고 히잡을 써야 하고 한국에서는 못하는 것도 많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길이 내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때. 와 신났나 봐.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알라께서 나를 많이 가이드해 주셨고 그 신기하게 처음 예배를 드린 뒤부터 제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나도 진짜 공감. 예. 알함두릴라. 알함두릴라. 내가 마음에 있던 짐을 다 덜어내게 된 것 같은.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편해지고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태어나서 진짜 20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됐으니까. 아, 나 진짜 확실히 무슬림들 스토리 딱 들어보면 개종 스토리 들어보면은 아 진짜 약간 통하는 확실히 있어. 그렇게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올 것이 같다. 뭐가 왔을까? 이거는 뭐 누구나 겪었을 문제지만 한국에서 무슬림이라면은 이제 주변의 반대. 이거 과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되지. 부모님은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 미쳤니? 똑같네. 똑같죠, 똑같죠. 제정신이니? 너 미쳤니? 너 어디에 홀렸니? 누가 그랬니? 잘생긴 남자가 꼬셨니? 아, 잘생긴 아랍 남자가 꼬셨니? 이거 진짜 웃겼어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친구들한테, 친구들 뭐 어떻게 한국인이면서 무슬림이 어떻게 가능하냐 약간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내가 한국인이라면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믿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나 아까도 홍대에서 분이 나한테 또 영어로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하셔야 할 거. 어?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분인 줄 알았어요. 이러니까 분이 어딜 봐서 사우디 사람이. 다음부터 그래. 저 한국말 잘합니다. 이게 편견이야, 편견. 맞아요. 아랍이 것이 아닌데 이게 히잡이. 한국 사람도 무슬림이 충분히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당연히 무슬림이 나오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기가 불편한 점이 없는지. 먹을 게 없다. 그 무슨 말인지 공감. 그러니까 돼지고기 취급점을 피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뭐 해산물밖에 안 남아. 솔직히 그렇게 말한다면 식당은 못 가는 거 당연하고 그것도 있고 나는 불닭볶음면만 먹게 돼. 너 갑자기 슬퍼진다. 하나도 말할까? 사람들 시선 이거 여자들은 다 느낄 거야. 외국인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쓰고 가면 다 쳐다보겠다. 100% 쳐다봐요. 이렇게 약간 고개는 나를 보고 있는데 걸음은 가는 거지 이렇게. 안 보는 척하지만 다 보고 있는. 다 보고 있는. 좀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튀면은 일단 좀 튀면은 좀 안 좋게 봐. 히잡을 썼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히잡을 쓰면 내가 한국인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잘 알려줘야겠다. 아. 또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무슬림에 대해 인식이 잘못 바뀔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막 무슬림이 되고 나서의 약간 이런 삶의 변화라는 걸 너가 느끼는 게 있어? 체감하는 게 있어? 무슬림이 되기 전에는 결과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아, 결과가? 결과.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면 나는 성공한다? 하지만 성공을 예를 들어서 안 했어. 그러면 대체 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내가 내가 부족한 인간인가? 나를 탓하게 되는데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나왔을 때 무슬림이 된 다음에는 결과가 다 인샤알라 알라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세상이라는 걸 이해하고 난지 너는 무슨 결과가 나와도 나는 수긍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고 왜? 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됐어. 왜 살아? 약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질문을 나는 안 하게 됐어. 내일도 미래도 알라의 뜻에 맡기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지. 이건 나도 똑같이 인터뷰를 아침에 했거든? 그 말레이시아 보인데 아 진짜? 너가 했던 말이랑 거의 겹쳐 거의. 이게 알라로부터 인도라는 맞아. 누군가 인도해준 사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무슬림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 있다면 혹시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 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힘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을 많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 보상을 생각했을 때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볼날을 생각했을 때 이 현생의 조금 괴로움은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샤알라. 인샤알라. 20분 넘게? 우리 그럼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됐나? 그건 아니야. 아 보상을 생각하자 보상을. 저도 제가 한 인터뷰가 좀 다른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슬람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은 제 인스타에 대해서 한국인이면 또 쪽지 환영하고요. 아마 또 제 유튜브 보면 또 입교 스토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자세한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salama. Ramadan Challenge is the easiest and funnest way to donate money automatically every day in Ramadan to different campaigns. Log on to launchgood.com/daoudkim or simply click the link in the description to join right now. Thank you. That's